파리 시민 절반이 나온 날입니다. 정말로 절반이 나왔어요. 여기 리퍼블릭 광장이거든요. 여기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간다 궁금하죠? 나는 궁금해서 앞에까지 가봤어요. 나도 올라가려고. 자기들끼리 옹바 태우고 올리고 밀고 그래서 올라갔더라고. 어쨌든, 모든 구멍에서 꽉 찼어요. 모든 구멍에서. 제가 찍을 수 있는 각도에서 다, 파노라마로 찍어도 다꽉 찼어요. 사람은 진짜 많았고, 이렇게 찍었는데, 그리고 제가 본 그날 유일한 아랍계 사람입니다. 동양인은 한 번도 못 봤고요. 이 사진은 국경 없는 기자의 앞에서 경찰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. 모든 언론사 앞에 이렇게 기관총 들고 경찰들이 서 있었어요. 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뒤에 보면 경찰차, 이게 경찰차거든요. 여기 경찰들 타고 있어요. 언론사들 앞에 다 이렇게 총 들고 서 있어요. 기관총 들고 시내. 그리고 그날 집회가 굉장히 심심했어요. 박수가 유일하게 나왔던 때는 언제냐면 경찰 지나갈 때입니다. 그 파리 시민들이 말하기를 자기들이 경찰을 보고 박수를 친건 자기 난생 처음이라며. 샤를리라고 외치는 거예요. 집회 내용이 이게 전부예요. 나는 뭔데 대단하게 벌어진 줄 알았거든요. 하루 종일 샤를리. 뭔가 있겠지. 아무것도 없어. 파리 인구 250만이라고 그러는데 120만 이상이 나왔대요. 그게 진짜 둘 중에 하나 다 나온 거예요. 길이 꽉 찼지, 당연히. 어린애들도 많이 보이네요. 할아버지, 할머니, 언니 굉장히 가득 차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. 다 나와가지고 길이 다 막혀서 다서 있는 거야 이렇게 길에. 다 길이 꽉꽉 막혔으니까 길에 그냥 가만 서 있어. 그리고 집회라는 게 그래도 누군가가 구호를 처음에 외치고, 그죠? 그럼 따라하고, 어디 행진하고, 이런. 노래도 부르고. 노래도 부르고 있으면 맛이 있잖아요. 그냥 길을 다 나와가지고, 가만히 서가지고, 차롤리. 경찰 지나면 박수치고. 그리고 자기들도 목적지를 모른 척 그냥 어슬렁, 어슬렁, 어슬렁. 그게 다예요, 진짜로. 이 보이는 한 눈에 가득 찼어요. 가득. 근데 이 많은 사람 중에 동양인이 없었어요. 그 안에 사는 동양인들 굉장히 있을 텐데 틀림없이.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. 그래서 제가 참다 참다 못하고 거슬러서 돌아가는 길입니다. 여기를 해치고. 근데 이제 제가 이 집회를 보고 우리나라 보도 내용도 보고 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. 문제점을. 뭐냐면은 이 샤를리 앱도라는 잡지가 굉장히 풍자지로서 경계, 한계선에 항상 있는 잡지였어요. 표현의 자유의 한계, 최전선에 서 있는 거예요. 항상. 그래서 교황도 조롱하고 예수도 조롱하고 그렇죠. 모든 종교의 신들이 다 등장해서 조롱당하고 퇴장당한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종교들로부터 무슨 위협도 당하고 그랬던 그래서 저는 그 잡지에 사회적 역할이 좀 있다 동의할 수 없는 표현도 많으나 표현의 자유는 시대 한계 어디까지인지를 계속 실험하면 확장해 가는 거죠 이 사람들 욕먹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대중화되면 그래 예전에는 왕에 대해서 뭐라고 못했잖아요. 그게 가능해지는 것처럼 경계를 막 확장해가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. 의미가 있고 중요한 역할이고 그렇죠. 그걸 안 하면은 쪼그라들 수 있죠, 그게.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이 전선에서 막 싸우는 거죠.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들이죠, 그냥. 이번에 왜이 사고 나고 나서도 우리는 애도하지 않는다면서 보통은 이런 거 하고 나면은 뭐 죽은 사람들 애도한다고 하고 막 그거 없어요. 이 잡지에는. 우리 애도하지 않는다고. 죽은, 사고 난 이후의 잡지조차도 그 사태를 조롱하고 있어요. 그리고 박수 받는 경찰들도 조롱하고. 그러니까 무엇이든 풍자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건 맞죠. 근데 이제 뭐가 문제라고 느꼈냐면은 이게
종교도 그러면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. 이렇게만 한자가 만든다, 이건. 제가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, 그, 서구인들이 교황, 예수를 조롱하는 거는, 그거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. 그죠? 근데, 서구인들이 이슬람의 종교를 풍자하는 건 좀 다릅니다. 왜냐면은, 아랍한테 이슬람은 단순히 종교 이상이에요. 서구를 침략, 서구한테 침략 당했을 때, 자기들이 기댈 데 없을 때 정신적인 기댈 곳, 안식처 역할도 하고 생활 규범이기도 하고, 자기들 국가가 막 무너지는데 기댈 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의 종교가 아니란 말이죠. 그, 이, 가해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이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생활 속 안에 있는 규범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, 가해자가 피해자의 그런 정신적 질서 자체를 막 조롱하면, 그러면은 폭력이 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만약에 일본인들이 정신대 할머니를 풍자했다고 해봐요. 풍자일 뿐이라고. 그건 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, 이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하면, 이슬람 쪽에서 그 신을 풍자하면 안 된다고 하면, 그러면 논의 수준이 똑같아져 버려요. 니네 종교라고 뭐 특별하냐, 우리 종교로 막 가는데. 그게 아니고, 프랑스인들 내부에서, 서양인들이 가해자 아니야. 자기들이 침략했던 곳이고. 그쪽에서, 그리고 또 프랑스 안에서 2등 국민이거든요. 그 안에서. 2등 국민의 종교를 가지고 조롱을 한 거란 말이지. 그러면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앱도는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프랑스 내부 안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야 이런 측면도 있다. 그거는 가해가 될 수도 있다. 그래서 이렇게 사회 안에서 균형이 맞춰지면 되는데 프랑스 안에서 그게 없었다는 거지. 이게 9.11 테러하고 다른 건 9.11은 외부에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. 이거는 프랑스에서 교육받은 프랑스에서 태어난 프랑스 사람이에요. 얘는 총선 사람들은. 근데 2등 국민이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대한 논의가 빠졌더라고. 그 내가 가서 프랑스 사람들하고 그 얘기 좀 해보려고 말이 안 통하네. 무슬림한테 아까 이제 이슬람의 가치, 아랍 사람들한테 이슬람의 가치에 대해서 총수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,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이렇게 본다면. 어머니한테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얘기였습니다.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런 얘기를 했죠. 이 지금 여기 있는 친구가 굉장히 괜찮은 종교학자고 나의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 사람이 우리 엄마를 욕한다면 내가 때릴 거다. 주먹질하지 않겠냐. 어떤 뭐 교황은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한 거죠. 자기 생각을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교황도 분명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그리고 끔찍한 테러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난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주어진다면 그게 제시가 돼야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총수랑 제가 이제 바티칸 쪽으로 제출해보려고 아니 그분이 한 얘기하고 좀 달라요. 저는 종교나 어머니도 풍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하는데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. 대등한 관계 속에서 이 무슬림들에 대해 그들의 정신세계에 대해서 조롱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. 특별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그걸 못 느낀다는 거지. 개개인들은. 왜냐하면 개개인들 차원에서는 무슬림 국가가 크게 보이니까. 사실 무슬림들에서 보면은 서구에 그냥 조그만 풍자 가도 이 침략 집단의 제국주의자들의 한 명이 또 우리를 조롱하면 총으로 쐈다가 이번엔 펜으로 쏘는 거야.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면이 있는데 그걸 프랑스 사회 안에서 사실은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다 얘기하고 해서 이렇게 소화시켰으면 모르겠는데 너무 길다 얘기가. 어쨌든 그래서 총수가 이 파리에서 집회에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동양인이나 뭐 마그레브 출신 이민자들이나 이런 이 다른 사회 서구 사회 사람들 백인들은 다 이걸 동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이날 왔던 그 지도자들하고 하는 서구 지도자들은 다 한결같이 비슷한 걸 느끼는 거예요. 자기들이 무슬림으로부터 느끼는 이슬람 사회로부터 느끼는 위협. 뭐 이런 걸 다 느끼니까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. 그런데 동양인들은
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. 우리는 이슬람에 대해서 뭘 해본 적도 없고, 그들을 공격해본 적도 없고, 공격받아본 적도 없고, 이것은 남의 그냥 어떤, 뭐랄까,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게 그냥 상징 체계의 문제잖아요. 그런가? 좀 안 됐네? 뭐, 테러가 발생했고 이러면 안 되지.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는 거죠. 그러니까 그게 뭐가 빠졌는지 얘들은 몰라요, 지금. 자기들 논의 구조 속에서 뭐가 빠졌는지 모른 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졌고, 그래서 역사적인 일이라며 막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데, 그래서 한쪽은 지지하고, 저는 앱도는 저질 잡지거든요? 굉장히 저질 잡지라면 그렇고, 자기가 스스로 저질이 되는 거를, 꺼리지 않는 잡지예요. 저는 굉장히 그 정신을 좋아해요. 죽여, 씨발! 그리고 그림인 거예요. 진짜로 그런 말 했어요, 많이. 그 작가들이. 죽이라고! 하고, 실제 그 살해 위협도 많이 받고. 나는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어야 되겠어. 그 정신은 좋아하고, 저는 그건 딴지부 정신과 비슷해요. 응? 자막, 아이, 씨발! 그러고. 응? 자막 할 때도 그냥 나 웃으면서 갈게. 그런데, 빠뜨린 게 있다는 거지. 그걸 얘기 안 하고, 그걸 우리 대통령 정도는 얘기 좀 참 좋을 텐데 말이죠. 응? 정신적인 리더로서 말이죠. 세계사의 큰 흐름이 서구사회에서 지금 하나 만들어지고 있는데, 논평 정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.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좋은 멘트였어요. 진심이 담긴. 지금까지 김영기 기자였습니다.